좀 쉬셨습니까? 네,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나 보네. 자, 아, 좀 빨리 들어왔구나. 아, 하여간 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야지. 네. 자, 6절 요약집을 보세요. 6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나와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있죠. 이거 이제 이론 다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볍게. 자, 좋았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요. 자, 1억에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럼 가장 먼저 계약금 넘어가죠. 1,000만 원 중도금 한 4,000 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나머지 잔금 얼마 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5,000. 그럼 1억 됩니까요? 자,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치 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공들이 안 한 경우 많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자. 거래 계약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치해 놓자. 공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상 아니에요. 음상 아니라고. 공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권고하더라도 이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난 못하겠다. 귀찮아서 안 하겠다.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죠? 아주 좋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예치명의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예치명의자. 그럼 예치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합니까? 개공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매도인 명의로 예치 가능해요?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소리죠? 매수인 명의는? 그러면 소공 보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개공 명의로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어차피 금융기관들인데 암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이해해갖고 문제 풀 수는 없는 거고. 자, 적어볼게요. 자, 은행법상 뭐라 그랬어요? 은행. 그 다음에 공제, 사업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또 뭐요? 보험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신관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문회사.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두 문자로 암기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 공, 신, 보, 채, 전. 자. 자, 다시 한번 시작. 응, 공, 신, 보, 채, 전. 집에 갈 때도? 응, 공, 신, 보, 채, 전. 여기 올 때도? 응, 공, 신, 보, 채, 전. 계단 내려갈 때도? 응, 공, 신, 보, 채, 전. 설거지 할 때도? 응, 공, 신, 보, 채, 전. 빨래 할 때도? 응, 공, 신, 보, 채, 전. 그렇지. 자, 이거 내어놨는데, 은이 뭔지를 몰라. 은행, 공이, 신이, 보가, 채가, 전이, 전문회에서. 아, 그래서 이제 두 문자는 항상 외웠으면 뒤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은공신, 보채전.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많아서 힘들다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암기한 것까지 재밌는 거 어딨어요? 은공신, 보채전. 아,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예치기관이 있잖아요. 예치기관.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느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입니다. 자, 봐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예, 금, 공, 신, 등 이렇게 한 게. 그럼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보험회사하고 최신관서가 들어있어.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금, 공, 신, 등 이렇게.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 금은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자, 셋 중 일부만 예치할 수도 있고 셋 다 예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예치 기간 언제까지? 거래계약 완료입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란 것은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등기 서류까지, 자, 이행 완료 시까지 예치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파트는 암기 사항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 암기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봐보세요. 자, 여기다 예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디다 예치해 놓으면? 개공. 이 사람에게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돈 찾아 써버리고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무가 또 있죠? 자,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그리고 개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예금 통장에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자기 소유 예치인 거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합니까? 자, 개공 명의로 5천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5천이 은행에다가. 자, 그러면 개공이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버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또 필요하죠.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보험 또 들어야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에 가입하든 공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증서가 나오잖아요. 이 증서 사본을 누구에게? 거래?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말은 일방이에요? 쌍방? 쌍방이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개공이 찾아서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요. 의무죠. 그러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어떤 제재 들어가냐고?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업무정지 사유. 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다 끝난 거거든요. 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요. 사전 수령. 자, 원래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죠. 매도인이 받았어요.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치해 놓은 걸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매도인하고 보증서 발행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증 계약을 맺어요. 보증 계약.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 발행 기관이 어디를 말하느냐? 금융 기관하고 보증 보험 회사입니다. 그냥 보험 회사가 아니라 보증 보험 회사. 이걸 약칭해서 금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아, 그렇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보증서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치 기관에다가 제시합니까? 예치 명의자. 명의자. 자, 이 명의자는 아까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되죠. 명의자 제시하고 이 돈을 찾아서 건네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서는 예치 기관에 직접 제시한 거 아니라 예치 명의자,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천을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5천 받아갔으니까 잔금 5천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돼. 미리 찾아가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찾아갔는데 중도에 계약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써버려서 없어.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보증기관에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까 보증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개공이 여기서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돌려준다는 말,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말, 얼마까지는 보증을 해준다는 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보증서를 H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도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사전 수령제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대조 대충 끝났고, 이제 진짜 하나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좋았어요. 예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교통비랄지, 뭐 이런 예치 수술이랄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죠? 실비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 쪽에서 받을까? 취득 쪽에서 받을까? 이 대답하네. 아, 좋아.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이 만났는데 대답을 안 하네. 자, 취득을 해인? 무슨 을 해? 무슨 을 해? 치드그레인 여기서 봤습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빠진 것 없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풀리나 안 풀리나. 여러분 교재 문제집 114페이지입니다. 이제 네 문제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정도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자, 이거는 두 군데가 틀렸어. 작성 완료, 이거 틀렸고 이행 완료입니다. 여기도 틀렸고 작성 권고해야 한다고 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권고는 임의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이한다라면 틀려버려요. 114페이지입니다. 좋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헤매고 있어. 앞에서는 다 보여요. 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거 개공 명의로 예치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개공. 가능하죠? 자, 3번.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우체국 보험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최신 관서도 예치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금, 공, 신, 등. 등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 최신 관서. 기관. 명의자를 문게 아니라 기관을 물었잖아요. 맞죠? 등 속에 보채가 들어가. 자, 외워놓고 적용 못하면 안 돼. 그렇죠? 열심히 외워놓고 적용을 못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등을 예치를 매도인이 개공에게 요구한 거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매도인이 개공 명의로 예치해 주세요. 그러면 나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통상 약정이 없으면 이전 쪽에서 부담합니까? 취득 쪽에서? 취득. 자, 이번에 틀렸고, 그 다음에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한 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금융기관은 예치기관이 되죠? 네. 자, 최신 관서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여기 있잖아, 명의자, 최신 관서. 맞죠?
자, 그다음에 개공이 거래 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맞고. 개공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행 완료입니다. 무슨 완료? 이행 완료.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 보고 있습니까? 자, 옳은 걸 골라라.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해 설명 옳은 거.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만을 말한다. 뭐 또 들어가? 잔금.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은행 명의로 채신관서에 계약금을 예치할 수 없어요? 자,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채신관서가 예치 기관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등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은행 명의로 채신관서. 채신관서 예치 기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맞고, 개공이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예치, 자기 소유 예치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맞았어요? 아, 아니지. 밑에까지. 자, 5번을 하고 있는데 다시 4번을 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래? 착시현상 아니라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 됐어요? 그러면 다시 5번으로 내려갑니다. 5번, 4번 질문 할 차례죠? 계약금 등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뭐가 틀렸어요?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예치가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누구 명의? 개공. 개공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자, 계약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보장의 행위를 한 경우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여기 있잖아요. 업무정지. 자,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1번. 자, 6번 문제.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 설명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예치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뭐도 들어가요? 1번이 틀렸고. 자,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들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걸 의뢰한 경우 거래 계약 이행 완료 해제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거래 대상 동의 방법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뭐 해야 돼요? 약정하라. 맞습니다. 자, 사전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 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다. 맞습니까? 이걸 약칭해서 뭐라 해요? 금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하면 채신관서도 예치 기관이 될 수도 맞고. 정리됐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거래 안전을 보장해야,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계약금 반환 채무 보장지 중에서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게 의무 동그라미. 자, 의무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여기서 의무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요, 이거. 뭔 소리 아니세요? 이 문제가 이거라고. 의무 사항이죠? 의무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뜻이에요. 감았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1번. 계약금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인출하면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맞죠? 의무 맞잖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예치금에 대한 거래 지급 보장. 아까 지급 보장 내가 이거 약정하라고 그랬죠? 이 들어있어요. 자, 실비. 이것도 여기 약정 속에 들어있어요. 반환 채무 보장에 소요된 실비 약정. 이것도 의무 맞죠? 그리고 자기소유 예치인 거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 맞죠? 의무.
자, 의무사항들입니다. 그러면 5번 거래계약 이행 완료되게 계약금들 거래 예치 공고. 공고는 의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재량.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닌 걸 골라내라.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관련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까?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죠?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맞춰주면 돼요.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자, 그죠?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넘어갑니까요? 보수로 넘어갑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은 중개 보수 파트로 넘어갑니다. 중개 보수는 어차피 뭐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중개 보수는 이제 요약집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요약집 표만 놓으세요.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 표만 넣고 칠판 봐보세요. 뭐 중개 보수란 개념은 다 알 거고, 이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이거. 이 발생 시기,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구분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개공 찾아서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상대방 찾아서 이렇게 맺는 것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개공이 보수 청구 발생 시기는 이때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까?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을 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 확실해요? 중개계약 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었네. 행사 시기에 이게 거래 계약입니다.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거래 계약 체결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자 다수 견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 시기는 중개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계약. 자, 그다음에 이 보수 청구권 발생 요건은 일단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계약 기간 내 거래가 성사돼야 되고 네 번째 개공 중개 행위로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이걸 인과관계라 해.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개 보수를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죠.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 제3자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병은 A가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A는 우를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인과관계 없는 판례. 자,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A는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을은 비싸다. 갑은 제값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계약이 그날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개공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했어요. 일단 개공이 소개해 줬는데 그날은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해버렸다고. 개공 빼버리고.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보수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자, 근데 이거 봐보세요. 보수 받아냈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속중개계약에서 배웠죠?
전속중개는 위약금 물으라 그랬죠. 얼마 지불하라고? 전에 해당하는 금액 기억나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이런 법 규정이 없죠?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갑하고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 지급하라.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인과 일반 중개계약에서 이런 게 나온 거라고 판례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판사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속은 위약금으로 전액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개는 법 규정이었고 판사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 전액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이 판례가 뭐냐면 개공은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 그랬어요.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참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이것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기여한 만큼. 그죠? 근데 하여튼 인과관계는 있어. 인과관계는 있는 거예요.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자, 하여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또 봐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소멸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됐어요. 개공 소개로 계약이 끝났다가 완성이 됐다가 해제됐어요. 개공 소개로 계약이 끝났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구 잘못이냐? 그렇지. 자, 몇 가지. 자,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보수 받아 못 받아? 그러면 보수를 못 받는다는 걸 줄여서 그렇지. 중개 보수 X. X.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공이 저 물건을 제대로 확인 조사해서 확인 설명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하자 같은 거 설명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어 안 했어? 그러면 보수 못 받는다고. 손해 발생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개공은 거래 끝내줬어 안 끝내줬어? 근데 예를 들면 계약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하라니까 안 했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왜? 개공은 중개 완성을 해줬어 안 해줬어? 중개 완성이란 말이 계약 체결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끝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보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의뢰만 받는 게 아니라 양쪽이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중개 보수는 받아요. 쌍방.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론 파트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뭘 공부해야 되냐? 그 2번에 중개 보수 한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 한도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칠판으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감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수 한도. 이것은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로 나눠집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로 나눠져요. 자, 잘 봐보세요.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시도 조례, 시도 조례입니다. 시군구가 아니라. 여기서 시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로 규정이 돼 있어요? 0.9, 1000분의 9입니다. 임대차 등은? 0.8. 그럼 여기 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세나 저당, 매매 교환이 아닌 전세나 저당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0.8입니다.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 그러니까 시도 조례 표대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한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입니다. 남양주 시에가 있고, 자, 물건은 서울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지금 남양주 시란 말이 나와요. 경기도 조례지. 좋았어요. 누가 남양주 안 산다 할까봐 남양주 시. 오, 좋았어요. 하여튼 단합은 잘 돼요. 하여튼 경기도 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 서울시 조례. 시도 조례니까. 그럼 이 두 요율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보수는 뭘 기준으로 받냐 이 말이에요. 사무소를 기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기도 조례표를 걸어놓고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또 법인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달리 있을 수 있죠. 주사무소는 내가 1년 동안 종로만 했어요. 서울 종로구. 분사무소는 남양주. 자, 물건은 부산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밑에는? 경기도. 밑에는? 부산광역시죠? 그러면 요일이 같으면 좋은데 또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중개했던 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여기서 중개했으면 경기도 조례.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서울시 조례. 물건은 적용해 안 해? 안 해. 그 분사무소가 또 대구에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거기서 중개했으면 대구 광역시. 자, 중개했던 사무소.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하여튼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외에 들어가 볼게요. 주택 외가 뭐가 있어요? 토지, 또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그러면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요일을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죠,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상한 요율이 얼마입니까? 0.9잖아요. 그러면 이 요율,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한 요율이 적용돼요. 협의한 요율. 그럼 0.4로 협의할 수도 있고 5로 협의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내가 칠판에 지금 주택하고 주택 외의 요율을 적어 놨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자, 적어 놓고 묻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 자, 차이점 뭐예요? 이 국토교통부령 시조예요. 협의하고 시도조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차이죠. 협의하고 시도 조례는. 또 임대차. 임대차. 자, 주택은 임대는 0.8을 못 넘어서죠. 근데 토지 상가 임대차는 0.9야. 0.8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임대든 매매든 다 0.9라고. 그러면 여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대 0.9%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수험생들도 자주 틀려. 토지나 상가 임대차도 0.9라고. 임대하고 매매를 구분하지 않아.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주택은 0.8을 못 넘어서요. 임대차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주택 같은 건 시도 조례표에가 뭐 4억짜리는 0.4 받아라. 얼마짜리는 0.5 받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협의니까. 그러니까 주택 외 같은 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중개보수 요율 한도표에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소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뭐 상가는 0.5만 받겠다. 이렇게 요율표에 명시해놓고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외에서 나와요. 자기가 받고자는 요의를 명시해놓고 다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괜히 0.7 게시해놨다가 욕심나서 0.9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이건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외로 봐야 돼요? 원칙은 주택 외죠. 그런데 별도로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건을 갖췄다는 거 요건도 공부해야 되죠?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요. 자,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되죠? 목욕 시설 갖춰야 되죠? 이거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매매하고 교환은 요율이 얼마? 이 요율은 애우라 했어요.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애워야 되고 법에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 말은 면적이 85가 넘어섰달지 상하수도 시설 안 갖췄달지 입식복이 아니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주택 예로 보는 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자, 또 계산 또 설명해야지. 됐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여기 늦게 오셨으니까 한번 맞춰봐요.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게. 잘 모르겠죠?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뭡니까? 건물. 자, 봐. 자,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아, 2층 건물. 그렇죠. 근데 주로 밑에는 이제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택으로 쓰는 복합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할까? 주택은 시도 조례잖아요. 상가를 놓고 할까? 협의잖아요. 아니면 각각 계산할까? 이 말이에요.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에? 면적 비율.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면적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봐요, 주택.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표대로 보수를 받으면 돼요. 근데 거꾸로 뭐가 더 커버리면? 그러면 상가, 주택 예로 보겠죠? 협의죠, 협의? 그럼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뭐 한 0.4에서 0.6이니까 두 배 차이가 나, 보수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됐어요? 같으면, 이 주택 면적하고 상가, 주택 면적이 똑같으면? 주택으로 봐? 확실해? 왜? 2분의 1 이상이니까 아주 좋았어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은 같은 가에 들어가.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예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할게요. 계산은. 자, 일단은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자, 11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119페이지 봐드릴게요. 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보수 정권은, 청구권은 잔금 지급할 때 발생한다. 발생 동그라미. 아까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계약 체결 시 발생 자체는 중개 계약, 행사 자체는 거래 계약. 자, 1번이 틀렸네. 자, 2번. 주택의 경우 보수는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정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 개업 공인 중에 중개 보수는 중개 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개 계약을 맺을 때 보수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래 계약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기된 경우는 개공은 보수 청구권이 있다. 맞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거래 당사자 합의 해제한 거잖아요.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해제된 거잖아요. 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고 이런 경우, 그죠? 받아낼 수 있어요. 자, 주택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맞습니까? 네. 물건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표를 따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고 있어요? 자,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중개보수는 중개대상에서 주택하고 주택 외에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았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맞고. 자,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과 임대차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자,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보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3번 틀렸고. 교환은 거래금액 큰 중개대상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 정말로? 네. 허위 없이? 네. 아, 맞구나. 자,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아요? 네. 이거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중개보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거래 금액에다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합니까? 요율.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산출액이 돼요. 산출된 금액. 근데 한도액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걸 한도액이라 그래. 자, 있으면 비교해야 되죠? 그럼 큰 거에 보수라 그랬어요? 작은 거? 작은 거. 한도액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한도액 커버리면 뭐가? 산출액이 보수. 적은 걸 기준으로요? 작은 거.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죠? 산출액이. 그래서 비교해서 작은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한도액 비교할 때는 작은 걸 기준으로 해요. 대부분 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작은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거. 한도액은 어디서 나와요? 주택에서 나올까? 주택 외에서 나올까? 둘 다 나올까? 이 한도액이란 게 주택에서만 나올까? 주택 외에서 나올까? 둘 다 다 나올까? 어떤 물건이든 한도액이 있을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밖에서 비가 올지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오, 좋아요. 틀렸어. 주택에서 나와, 주택. 조례표에서만 나와, 조례표. 이건. 이 조례표에서만 나와요. 조례는 아까 주택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곧 보수예요. 산출액이. 한도액이 없으니까. 주택도 한도액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표가 보면 한도액이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있을 때만 비교한 거예요. 있을 때만. 없으면 곧 산출액이 중개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깊게 나오면 이런 걸 내신 분도 있어요.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도액은 주택인 조례표에서만 나온다. 상가나 토지 같은 건 한도액이 없어요. 곧 산출액이 보수가 되는 거지. 있을 때만 비교해서 작은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 금액을 한번 봐드릴게요. 요율이야 뭐 시도조례 협의니까 매매는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매매 대금. 그러면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자, 그러면 교환은 방금 이야기했죠. 큰 금액, 큰 금액, 큰 금액,
큰 금액. 그럼 임대차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있어 없어요? 환산을 해야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일률적으로 10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률적으로 곱해. 근데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계산해서 70이에요.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 그러니까 계산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서 이제 어떻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만 그래요? 상가 임대차도 그래요? 다 그래? 임대차는 다?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해요? 후회 없이? 아, 다 그런답니다. 다 그래, 다. 100 곱하고 70 곱하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봐보세요. 자, 방금도 문제가 나와있지만 이 둘이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 자 이렇게 바로 임대 내준 경우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임대인이 돼요. 그럼 갑은 이사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소유주만 바뀐 거죠? 자 개공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매매 계약도 중개하고 임대차 계약서 두 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보수 받는다? 왜? 세 가지. 물건이 같아야 되고 당사자가 같죠?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죠?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세 가지. 3동. 이것만 충족이 되면 매매 계약 보수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이건 매매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별개 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갑하고 을, 매매와 동시에 이 사람이 사가지고 제3자 병에게 임대를 내준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A 개공이 둘 다 다 중개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건은 같은 물건 맞죠? 근데 당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회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도 받아야 되고 임대 보수 둘 다 다 계산해서 여기는 매매 보수, 여기는 임대 보수 됐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을로부터 많이 물어요. 이렇게 총액을 물을 수도 있고. 정리되고 있어요?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입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또 문제 풀면서 또 접근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문제집을 보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공이 의뢰인들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액 총액 동그라미 처음 써요. 총액은 자 보수 계산할 때는 총액인지 일방인지 이거 잘 판단해서 풀어야 돼. 총액은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자 보증금 얼마? 자 그럼 임대차니까 환산 공식이 뭐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잖아요. 자 그럼 보증금이 얼마? 1600만원 자 플러스 월세가 얼마? 20만 일단 100을 곱해봐요. 자 일단 100을 곱하면 이게 2000이 나와요. 그럼 얼마? 3600만원이죠. 그럼 5000 넘어섰어 안 넘어서?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 돼요? 70을 곱해야 돼요? 70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이 돼요. 그러면 2714 얼마가 나와요? 1400에다가 1600 더하면 30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거래 금액. 여기다 뭘 고발하랬어요? 요율. 요율 얼마 제시됐어요?
문제에서 0.5입니다. 기간은 전혀 필요 없어요. 0.5. 그럼 한도액이 얼마 지시됐어요? 20만 원.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해야죠. 그럼 이거 얼마요? 15만 원이 산출액이고, 자, 한도액이 얼마? 2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큰 거에 보수라 그랬어요? 작은 거? 작은 거. 15만 원이에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총액은 이쪽에서 15만 원, 이쪽에서 15만 원. 그럼 곱하기 2 해야죠. 얼마? 30만 원이 정답 되겠죠? 만약에 출제자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면 답이 얼마? 총액 그러면? 아, 총액을 물었으니까 30만 원이구나. 이제 숨쉬는데 다 풀어놓고 또 15만 원 찍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틀려버려요. 좋다고 박수 치신 분은 뭐야? 아셨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 자, 근데 옆에서 보면 다 알아. 누군지.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개공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 갑이 이 주택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2년 임대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발생한 보수 최고 한도액 무엇은? 차이 있던 걸 차이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매매 임대를 다 계산을 해서 차이점을 골라내라. 차이가 얼마인가를 골라내라. 이 말인데,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주택 매매, 매매도 매매는 얼마요? 아니, 이거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거래 금액이 6천만 원이죠? 그럼 요율 얼마 제시됐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돼서 요율이 없어요. 요율이 이 문제는 0.5라고 적었어요. 요율.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요율을 넣어 줘야 되는데 요율도 없이 문제 풀어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요율 0.5, 매매도 0.5, 임대도 0.5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성립이 돼요. 매매도 0.5, 임대도 0.5 적었어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려요. 요율도 없이 풀어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0.5로 이렇게 했죠. 그럼 얼마? 5, 6, 30만 원 나오죠? 30만 원 나와요. 매매 보수는 끝. 자, 임대차는 보증금 얼마 제시됐어요? 응? 1,100? 1,500, 1,500만 원. 이제 플러스 월세가 얼마? 30만 원. 일단 100을 해봐. 그러면 4,500밖에 안 되죠? 그럼 5,000 넘어섰어, 안 넘어서? 그럼 뭘 곱해야 돼? 70을 곱해야 돼. 그러면 계산해봐, 얼마요? 37에 21. 예? 3,000? 600 나와요?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율도 여기다 0.5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얼마 나와요? 5, 6, 30, 3, 5, 15, 18만 원이네. 자, 그러면 30만 원하고 18만 원 차이 물었죠? 그러면 30만 원 빼기 18만 원은 얼마? 12만 원이 정답이에요. 몇만 원이 정답? 하, 이렇게 차이를 물었으면 두 개 계산해가지고 빼면 되는구나. 쉬워, 어려워. 오, 좋아. 쉬워, 어려워, 그렇겠네. 쉽다는 소리요. 어렵다는 소리요. 좋아. 그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쉼없이 또 여기 5번 문제까지 달려왔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그렇지.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휴식 갔습니다.